오늘 강의를 맡게 될한석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마케팅 트렌드 스왓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스왓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에 수집하는 이런 과정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수화 분석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순서는 제일 먼저 시장 경쟁과 마케팅 트렌드의 관, 관심도 이 관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이 있는데 과거 시장보다는 지금의 현재 시장 향후의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수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상 진단입니다. 이 현상 진단을 통해서 과연 이 마케팅 이 트렌드가 우리한테 과연 기회적 요인이냐, 위협적 요인이냐 또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세 번째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부분 통해서 현상 진단을 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사실 이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마케팅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우선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그동안 제가 마케팅 강의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렌드.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 다섯 번째가 영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광고, 그리고 전략,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차별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뭐돈뭐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과거 그 시장보다도 이제는 이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한 성숙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트렌드의 비중은 점점 마케팅에서 높아질은 막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마케터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트렌드를 감지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마케터분들이 여러 가지 에러가 있고 또 심교하고 실제는 좋은 그 상황을 자기가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쟁이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 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펼쳐질 미래 시장에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과거 시장은요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이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들면 팔리는 또 이럴 때는요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사실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 또 향후에 펼쳐진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 열전의 시장 열을 굉장히 많은 많이 받은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바이어스 마켓이거든요 이 바이어스 마켓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과연 과거의 시장에서. 만들면 팔렸지만 이것이 과연 팔리겠느냐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기 전부터.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팔릴 수 있는 제품 만들어서 그 이후에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 그 기업의 마케팅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 시장보다도 이제는. 상당히 마케팅 트렌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아마 향후에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강도와 수익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유형, 2유형, 3, 4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은 어디에 처했느냐 많은 기업은 사실 3유형에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습니다. 경쟁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위험. 저수익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케터들이 지금 관심 있는 시장은 어느 시장이냐? 사유형 시장입니다. 저위험, 고수익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저런 시장을 신시장으로 공략하고, 틈새 시장 발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의 과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이런 어떤 매트리스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선 제품과 시장에 대한 매트릭스입니다. 이네 가지의 부분을 놓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우선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제품 가지고 기존 시장 공략하는 전략. 이 전략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장 침투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가지고 새로운 시장, 즉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 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시장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가지고 기존 시장 공략하는 전략은 신제품 개발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가지고 새로운 시장, 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사실 다각화 전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시장 침투 전략에 비해서 다각화 전략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후유증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케터 분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마케팅의 전략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트렌드의 관심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3번이나 4번 쪽에 지향을 한다면 최근의 어떤 마케팅 흐름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감지하고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보통 마케팅에서 시장 공략의 순서가 1번에서 한 개를 느끼면 2번으로 가고요. 2번에 한 개를 느끼면 3번, 3번 한 개를 느끼면 4번으로 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마케팅 활동의 PDCA 사이클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상황이 점점 격화된 시장으로 가면서 성숙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전개하는데 그럼 마케팅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단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냐 사실 플래닝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들여다 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케팅 트렌드를 왜 수학 분석을 하면 더 좋냐? 아니면 우리가 통째로 갖다 놓고 그냥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정부의 차원 중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서는 마케터 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분석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분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이 마케팅 트렌드가 우리에게 과연 기회적 요인이냐 아니면 위협적 요인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기회적 요인과 위협적 요인을 한번 보고요. 또, 설령 이 부분을 봤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현상에서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란 바탕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분은 좀 위협적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마케터 분들이 왜 고심하느냐 하면은 과거의 시장에서는 이, 이 부분이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쪽의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마케팅 트렌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지 하는 이것을 잘 찾는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귀적 요인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것은요, 혼자 하지 마시고, 뭐두 명, 세 명,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요, 네 명에서 한 여섯 명 정도가 토론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여기서 기회, 위협을 찾아보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마케팅 트렌드들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회적 요인으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위협적 요인으로 한번 구분해 보고 그래서 이위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강점과 약점은 뭐 우리 내부적인 요인,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해온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 사실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또반대는 위협적의 그 상황과 비슷한 이 성격입니다만은 약점에 해당되는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한번 놓고 써놓은 것을 가지고 보통 중요도 순으로 지금 기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다음에 위협 강점 그리고 약점까지 이 부분을 쭉한번 우선순위 입각에서 우선순위 입각에서 우리가 쭉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거냐 어느 것이 가장 중요도가 좀 낮은 것이냐. 대략 그동안 제가 해보니까요, 가령 아무리 많은 트렌드가 있다더라도 보통은 이 5번 정도까지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한번 중요도수로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두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지 같은 것을 놓고 같이 이렇게 관련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기획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쭉 한번 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부적 요인에 강점부터 시작해서 약점, 그다음에 우리 트렌드의 기회, 위협을 한번 정리를 차례대로 한번 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옮겨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네 칸이 있어요. 이 가운데 네 칸에다가 지금 현재 이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요 스왓 분수의 기본 틀을 한번 보신다면 어떤 틀이냐면은 강점 그리고 약점 기회 위협 있지요. 요네 가지 부분들을 놓고 이제 정리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강점 활용 기회 도전의 대안입니다. 이 강점 활용 기회의 도전에 대한을 보통 우리가 우리가 정리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작업하는 요 부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 점선 부분에 빨간 바탕에 점선 부분의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현상 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상 진단. 그러면 이와 같은 대안 강구를 하기 이전에 현상 진단의 내용이 정리가 잘 돼야 사실 쓸 만한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대안 강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와 같은 부분에서 현상 진단을 먼저 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굵은 실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린 대안 강구다 대안 강구 그럼 이 표에서 본다면 백으로 놓고 봤을 때 중요도로 비중으로 본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상 진단의 비중은 30% 정도. 대안 강구의 비중은 70% 정도의 비중입니다. 대한강구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마케터분들이 마케팅 전략 기획하는 내용을 쭉 한번 보게 되면 현상 진단은 아주 잘합니다. 아주 선수급입니다. 현상 진단은 상당히 잘하시는데 문제는 대한강구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체면치레 정도로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나온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왕 한다면, 한다면, 이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잘 하려고 한다면, 사실 뭐가 잘 돼야 되느냐? 현상 진단이 사실 잘 돼야 돼요. 여기 비중이 30%고, 여기 70%큰 비중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사실 대한강구가 대안 쓸만한 대안이 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강점 활용 기회 도전의 대안이에요. 강점 활용 기회 도전.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SO의 대안이다. SO. 그래서 이 SO의 대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쓸만한 그리고 방향으로 설정할 만한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O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약점 보완을 해서 기회에 도전한 대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점 활용해서 위협에 대응하는 대안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약점 보완해서 위협에 대응하는 이네 가지의 대안들을 차례로 찾아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네 가지 부분들을 하나 우리가 장려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하는 마케터 분들이 이쪽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느냐 온통 신경이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똥블리 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SO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드여다 보면은 더 좋은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가 좋은 강점 가지고 있고 좋은 기회의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강점이나 트렌드를 잠재된 강점 잠재된 트렌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 잠재된 강점과 잠재된 트렌드를 어떻게 발견해서 그것을 이렇게 대안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아마도 여기서 쓸만한 대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네 가지 부분 중에도 특히 요 S O.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대안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제 한번 실수 삼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 강구 방법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강점의 그다음에 약점의 기회의 위협에 대한 중요도 순으로 지금 남발이돼 있어요. 그럼 지금 S1부터 정리가 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강점 활용 칸에 쓴다면 S1과 오원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겁니다. S1과 O1을 어 S1 o 을 연결해봤더니 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안이구나 그럼 그런 대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S1 O1 이렇게 이니셜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대략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아무리 문장이 길다 하더라도 25자 내외로 쓰면 훨씬 더 도전적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버리면 이 부분의 핵심이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앞 부분의 현상 진단을 할 때는 분명히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썼지만 실제 대안 강구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가령 S2, S3와 O1, O2가 두 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네 개의 요인을 가지고 대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해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안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가령 대안이 10개가 나왔어요. SO부터 시작해서 WT까지 10개의 대안이 있어요. 그럼 이 10개의 대안을 동시에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대안을 하나하나씩 평가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때 이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 중요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긴급성입니다. 중요하다고 다 긴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도와 긴급성,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 실현 가능성은 우리의 마케팅 자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실현 가능한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여건상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점 척도로 A, B, C, D, E로 총점을 매겨보면 됩니다. 총점을 매겨 보시게 되면 어느 대안은 올 A가 되는 것도 나오고요. 어느 것은 A, C, A가 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 A에 나오는 것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위가 많이 늦춰지는 것은 가령 우리가 10개 중에서 보니까 9위, 8위, 10위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쭉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례들로 이것을 잘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액션 플랜 수립할 때 활용하시게 되면 아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현상 진단 통해서 대안 강구한 부분이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오늘 자료로선 마지막 자료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동안 제가 해봤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트렌드 스마트 분석이라는 타이틀 하에 지금 내부 위엔 강점이 쭉 있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트렌드 기회 위협이 있습니다. 정리된 걸 내용을 보니까 여기 S1, o 부터 시작해서 뭐 S2, S4, O2해가지고 대안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W4, T3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열 개의 대안이 나와 있어요. 이열 개의 대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긴급성 그리고 중요도 실현 가능성 이세 가지 평가 요인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보니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아 s151이 1번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s5t1에서 st 분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까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제 제가 다음 2강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액션 플랜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액션 플랫 쭉 저, 화, 활용하다 보면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 놓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면서 할수 있는 막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강의장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나름대로 감지하고 발견한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검증하고 실행에 옮기는 즉 활용 단계는 의외로 우리가 신경들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뭐 바쁘고 또 그동안 해왔던 타성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이 수요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 상황에서 경쟁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신다면 아 수학 분석 기법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그래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굉장히 도움 되겠구나 하는 아주.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쓸만한 마케팅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자사의 마케팅 전략 방향 설정하고 또 나름대로 유효한 마케팅 대안을 결정해서 경쟁 우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활용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